사천의 한 단체가 직장인 1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직장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갑질 경험자 10명 가운데 8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빈집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시점에서 지역의 한 기관이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부당 대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갑질을 경험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달 사천 지역 직장인 1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1.2%가 직장 내 부당 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2년 전 직장 갑질 119란 단체의 조사에서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3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최근에 2년 사이에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접한 시민들이 직장 갑질이 구조적인 문제고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부당 대우를 경험했을 때 79.3%가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는데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내 29가지 갑질 중 경험을 한 사례로는 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적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순이었습니다. 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혹은 개인 사업장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게 비슷하게 분포가 됐거든요. 경남 지역 내 시군 단위에서 진행한 경우는 이번 조사가 첫 사례입니다. 2015년엔 사천 지역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를, 2017년엔 사천 지역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한 이 센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점검해주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이 요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대기업과 협업한 중소기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초 한 대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재고와 물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손봤습니다. 그동안 직원 4-5명이 직접 작성했는데 자동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덕분에 이 작업을 맡고 있던 직원들은 마케팅이나 영업 등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던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생산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인력을 보내 생산성과 품질 등을 점검해주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례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제조 현장을 먼저 정비를 하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더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인력 양성,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등과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도가 중소기업에게 자부담 10%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 100여 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의 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함께 경남의 중소제조업 혁신에 참여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경남 제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 스마트 공장화로 제조업 혁신에 나선 경상남도. 대기업 등 민간의 협력까지 더해진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헬멧을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종이에 적힌 무언가를 보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1시간 뒤
이 남성은 갑자기 줄행랑 치듯 계단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9일 36살 김모 씨가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를 털어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13층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5일 전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같은 수법을 써서 6층에도 침입했지만 안에 있던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몰래카메라가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합니다. 번호를 알아가지고 낮에 뭐 계속 전주를 눌러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는데.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에는 거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기금속 8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 저희 피의자와 거제서 피의자가 동일범으로 추정된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걸 찾아서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현관 앞 천장에 못 보던 카메라가 생길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은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내륙은 30에서 80mm, 남해안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주택과 농경기 침수 등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기업결합심사에서 독점 폐해와 고용승계 등 노사 상생 대책 마련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LNG선 세계 시장 수주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치면 50%를 초과해 독점에 따른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결합심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조건부 기업결합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등의 인적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 수곡 수출 딸기 영농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수곡농협이 대행하고 있는 수출 딸기 등외품의 출하와 판매대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의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조합원은 수곡농협의 등외품 판매액이 재배 규모가 4분의 1에 불과한 인근 영농조합의 절반에 그쳤다며 지난 10년 동안 줄잡아 6, 7억 원이 증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곡농협과 장목회 측은 등외품의 출하량과 판매 대금은 출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등외품 발생량도 회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의 4,800제곱미터 규모의 양돈장 신축 허가 신청서가 최근 거창군에 접수된 가운데 신원면 주민들이 오늘 거창군청 앞에서 양돈장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양돈장으로 인한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양돈장 건립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창군은 해당 양돈장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군의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땅 주인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익적인 측면은 있지만 최 의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규정에 대해 모를 리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4곳이 법을 위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올해 상반기 관내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 변경 허가 없이 영업을 하거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등 9곳의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20곳은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 기관이 함께하며 낚시어선 사고와 불법 행위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130여 척을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에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항해용 레이더 등 안전설비와 구명조끼 관리 실태, 출항 전 비상 대응 요령 개시 안내 여부 등입니다.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의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와 여성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성 어린이 안심 알림 서비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 대상지는 시군 주민자치회와 경찰서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거창군이 거창군을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1차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지역발전 투자를 약속해 국비 91억 원과 지방비 135억 원, 민간투자 25억 원 등 모두 241억 원이 투입됩니다. 거창군은 이미 조성된 승강기 밸리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승강기 산업복합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은 관내 마을 급수시설 244곳에 대해 올 1분기에 60개 항목, 2분기에는 16개 항목의 수질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라늄과 라돈, 비소 등의 물질도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탈의시설은 265곳 가운데 262곳, 고등학교는 190곳 가운데 188곳이 설치돼 탈의시설 설치율이 99%에 달했는데 이는 60%에 머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동주택 부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전국의 9개 임대단지에서 2만 6천 톤, 7억 6천만 원 규모로 사용연료로 벙커 시위에서 LNG 또는 지역 난방으로 전환해 임대 아파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해결했다고 LH는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오늘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교육과정 1,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공동체 공감 어울마당을 열었습니다. 어울마당은 경남교육의 발자취가 담긴 사진전과 영상으로 보는 경남교육, 예술공동체 큰들의 기념공연, 교육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학교 가는 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